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일요일인 모레 8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3주간 증상이 없었으니 해제해도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얘기인데 대구시는 음성 판정 전까지는 계속 격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부터 증상이 없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방역당국 발표에 대구시가 반발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는 절대 격리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 1,914명 가운데 22.5%인 2,456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시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방역당국이 공문을 보내도 지자체장이 꼭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전수조사부터 마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합니다. 한정된 검사 역량을 신천지 교인에 집중 투입하는 게 현 시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시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 격리 해제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여전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